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들어오는데요.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소폭이 남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선물시장, 외국인들 여전히 계속해서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312원, 1300원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들과 함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시장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탄탄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시초가부터는 그래도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서 상당히 상승세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 고가를 형성하고 조금 좀 조정세로 좀 돌아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은 유지하고 있지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달러가 최근에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워낙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최근에 워낙 약세를 보였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른 상승 출발이 좀 이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의 좀 저항이 맞은 자리라고 좀 본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코스닥은 좀 800선에 대한 저항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대외적인 여건이나 뭐 삼성전자 실적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고 뭐 좋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좀 기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좀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렸을 때는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도 V자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래도 긴축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을 올려나가는 계단식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의 조정이 오늘 시장의 시가가 고가로 형성하고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준 것이 뭐 그렇게 우려감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뭐 6만 원짜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 이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점의 좀 기대감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긴 합니다만 최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제와 오늘에서는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즉 어느 정도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아가고는 있지만 박스권 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요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콘텐츠 주제에 어쨌든 그런 훈풍을 좀 불어넣어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일정이나 전략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가입자 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도 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좀 둔감하고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어서 미국에서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내일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또한 좋게 나와준다라면 좀 전반적인 코스닥을 위주로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망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과 최근에 또 콘텐츠들의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좀 시장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까지 좀 보면서 2차 전지 쪽의 훈풍 그리고 또 콘텐츠주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전략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